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업뮤직의 안병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제가 모신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셀마 악기에 관한 거였어요. 아무래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악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셀마 악기 중에 굉장히 많은 모델 중에 뭘 사야 되는가, 뭐 내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우리 안병원 대표님은 셀마 악기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이 업뮤직에서 지금 셀마 악기가 저번에 우리 악소스 악기를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외에 뭐 리퍼런스라든지 뭐 액션 2 뭐 이런 악기들도 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네,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뭐 아마 다른 악기도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오늘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액션 2 뭐 액션 3 이런 거를 이거를 구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요즘에 뭐 주빌리 해가지고 나오는 악기가 있던데 그거는 액션 2하고 3하고 다른 악기인 건가요? 신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악기인 건가요? 키 메커니즘은 기존의 슈퍼 액션 2, 슈퍼 액션 3 예, 그대로 이어져 갔고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액션 2가 지금 주빌리 2가 돼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슈퍼 액션 3는 지금 주빌리 3가 돼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바뀐 거는 악기 브랜드마다 야마도 그렇고요. 뭐 셀마도 그렇고요. 그 시대에 이제 바뀐 지, 모델이 바뀐 지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알았으면 미리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빌리로 바뀐 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6년? 6년 플러스 마이너스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에 뭐 셀마에서 뭐 회사에서 뭐 자체적으로 뭐 악기를 갖다가 내경이라든가 뭐 두께라든가 이런 거 갖다 조정을 하고 악기에 그 굵기도 살짝 변형을 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셀마 자체적으로 뭐 해서 개선을 한 내용들이지만은 네. 분명한 거는 연주자들 세계적인 연주자들 트렌드가 네. 좀 더 밝고 그러니까 그 밝은 쪽에 그 소리를 원했기 때문에 네. 악기도 거기에 연주자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마하도 셀마뿐만이 아니라 야마하도 넥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소리가 예전 슈퍼 액션 때 좀 더 강하고 묵직하고 약간 다크하고 했다면은 지금 주빌리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 더 키 메커니즘은 다 똑같지만은 그 굵기라든가 넥의 내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변형이 오면서 좀 더 예, 블라이트 그 밝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죠. 음색 자체가. 그러면 지금 네. 그 2, 3에서 조금 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시대적인 흐름을 네.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그 액션 2하고 3 모델은 네. 단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체인지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옛날의 악기에서 지금 더 이렇게 진화된 악기가 주빌리 2, 그렇죠. 주빌리 3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나오고 있다라는 점.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 중 하나가 바로 레퍼런스가 아닐까 싶어요. 네. 레퍼런스라는 악기가 그러면 셀마에서 나온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셀마는 참고로 뭐 입문용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모든 악기가 연주자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퍼런스는 말 그대로 뭐 예전에 인기 있었던 지금의 셀마의 명성을 더 굳건하게 좀 만들어준 6 모델을 재현한 거죠. 54라는 모델이. 마크 6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 그 다음 리퍼런스 54, 뭐 리퍼런스 36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지금 국내에는 36 모델은 잘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다를 안 하는 거죠. 딜러가. 그러니까 54 모델이 뭐 더 인기가 네. 있으니까 54 모델 네. 위주로 오더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36 모델도 주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 그러면은 그 지금 많은 분들께서 셀마사에서는 조금 안타까울지 모르겠지만 셀마 하면 많이 알려진 게 아무래도 마크 6 네. 빈티지 악기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악기를 이런저런 악기를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시고
이게 보신 입장에서 요즘에 나오는 악기랑 셀마 마크6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나요? 그것도 개개인마다 틀린 것 같아요. 느끼시는 게. 네. 개개마다 틀리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악기이기 때문에, 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안에 뭐, 구조적인, 악기의 구조적인, 뭐, 스프링부터 시작해서, 뭐, 샤프트라든가, 뭐,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건강한 상태로 악기가 있다면은, 네.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악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리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악기의 상태가 네. 뭐 A부터 Z까지 있다면은, 네. 정말 A에 근접한 어마어마한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악기가 있을 거고, 네. 뭐 Z에 속한다라면은, 네.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값어치 못하는 악기일 수도 네,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마크6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우리 또 마크6나 빈티지 악기에 이렇게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네, 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네.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네. 저희 나라에 이제 취미로 물론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뭐 이렇게 외국을 나가보면은 사실 셀마라는 명성은 외국 어딜 가나 네. 똑같아요. 네. 네. 그 명성은 다 인정하고 그렇죠. 그 가치를 더 살리기 네. 위해서 뭐 그런 네. 어떠한 준비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용문 TV니까 좀 더 솔직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사실 그 셀마의 라인업들이 네. 종류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전 모델을 다 수입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소비자가 네. 이제 살 권리를 가지셨기 때문에 네. 덜 찾으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꺼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셀마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 가장 네. 예, 많이 팔리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네.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은 주빌리 3입니다. 주빌리 3요? 네. 주빌리 3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네. 네. 리퍼런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네. 그러니까요. 네. 리퍼런스 이꼬르 마크6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 주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네. 사장님께 네.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뭐냐면 네. 사장님께서 지금 돈이 있으셔서 네. 셀마 악기를 딱 한 대만 사야 된다. 그럼 어떤 모델 사시겠어요? 저요? 네. 전 참고로 예전에 네. 슈퍼 액션 2를 썼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 말씀은 슈퍼 액션 2를 주빌리 2를 구입하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모델 중에 네. 그 네. 제가 공부할 때죠. 공부할 때 슈퍼 액션 2 모델을 썼었고요. 아, 그렇군요. 뭐 지금은 그때의 슈퍼 액션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악서스 GP톤이라 해가지고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닮아 있어요. 그쪽에. 지금, 네, 지금 이쪽에 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악기. 아, 네, 네. 이 악기가 GP톤이 네. 사실은 조금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악서스 모델은 참고로 네. 이제 일반 기존 스탠다드한 악서스 모델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악서스 네. GP톤, 골드 네. 플레이트 약자거든요. 네. 그 넥과 뭐 엄지걸이, 넥 나사, 뭐 마우스피스 네. 리가처 뭐 이런 것들이 네.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네. 그 악서스 모델들은 네. 기존의 주빌리라 리퍼런스 모델하고 틀린 게 그 네. 키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네. 은땐 작업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악서스 모델은 그 은땐 작업이 상당히 많이 줄여져 있는 겁니다. 생산할 때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설계부터 해서 네. 이제 CNC, 자동 CNC로 해서 네. 만드는 과정이 많아요. 키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작 시간도 많이 줄으니까 아무래도 악기 금액도 많이 다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는 딱 가지고 갔지만 근데 제작 단가를 조금 줄여주면서 그래서 악기의 전체적인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그래서, 많이 다운됐죠. 네, 뭐 지금 그래서 이제 악기가 조금 저렴한 악기로 그리고 퀄리티가 있는 그런 악기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 뭐 셀마 그 셀마에서 나오는 악기들 느낌을
들어보자면 조금 이렇게 클래식하는 연주자들한테 조금 더 좋은 악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받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약간 그 셀마사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클래식 색소폰 쪽으로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프랑스로 많이 공부를 하러 가고 있고요. 네. 근데 그만큼 또 그쪽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선생님들 따라서 가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래식에 국한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또 안 될 게 또 네. 프랑스도 재즈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어떠한 한 장르의 뭐 좋은 악기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네. 네.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그 아무래도 클래식 그쪽에 그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프랑스에 네네네. 그래서 그 프로 연주자들의 그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귀 기울여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조금 받긴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네. 그 주빌리 2와 주빌리 3 네. 퍼런스가 이렇게 있는데 네. 각각 악기를 어떤 분들께 권한 권해 주시고 싶으신지 좀 말씀 좀 드려줄게요. 저희 그 소비자층을 봤을 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뭐 용문TV 같은 유명한 유튜브를 보시면서 지식도 많이 얻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이게 사실상 악서스 모델부터 가격대로 따졌을 때 네. 악서스 모델부터 리퍼런스 모델까지 가격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뭐 네. 다른 연주자분들도 뭐 네. 같이 이해할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네. 가장 비싸다 그래가지고 가장 소리가 멋있게 잘 나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네. 참고로 그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리퍼런스 양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는 그 가까운 일본이나 네.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리퍼런스가 네. 판매되는 수량이 네. 좀 극히 많이 작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뭐 레슨하는 선생님들이라든가 네. 좀 전문 연주자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네. 판정이라기보다는 좀 그 자신의 소견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전달을 해서 정말 악기의 그 네. 금액과 관련된 네. 사실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설마 뭐 저렴하다 해도 네. 저렴하다 해도 좀 부담이 되는 금액들인데 네. 그런 거를 좀 더 선생님들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네. 알려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리퍼런스가 난 이래이래해서 너무 좋아. 그러면은 뭐 그 만족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분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네.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팔립니다. 네, 레퍼런스가. 네. 네. 이거 뭐 레퍼런스가 마진이 안 남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죠? 셀마는 뭐 참고로 저 전 모델 마진이 별로 안 났습니다. 네. 솔직한 네. 사장님의 말씀이셨고 네. 액션 2, 3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액션 2, 3도 네. 좀 고려해 보면서 레퍼런스를 사러 오셨더라도 액션 2나 3나 심지어는 악소스까지도 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시연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액션 2, 주빌리가 2나 3 같은 경우는 뭐 음색 같은 것도 차이가 조금 있나요? 아무래도 2, 3 비교했을 때 2가 조금 더 남성적이죠. 네, 3보다는. 네, 그럼 그럼 남성적이라는 거는 조금 더 어두운 그런 사운드. 어두운 쪽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좀 더 강한 호흡을 내보낼 때 네. 조금 더 잘 받아준다 해야 될까요? 2가.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조금 더 번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네. 오히려 뭐랄까요? 그러니까 뭐 프로 연주자가한테 더 적합할 악기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아마추어 네. 기준은 아닙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호흡이 굉장히 세게 연주를 해도 잘 받아주니까. 네, 3보다는 2가 더 잘 네. 받아준다고 얘기를 해도 맞는 네. 것 같아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한 번 더 내주셔서. 아닙니다. 네. 아까 우리 대표님이 저번에 영상 잘못 나와서 한번 다시 찍으러 온 거 아니냐고.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오늘도 네네. 너무 궁금한,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네. 분들께 질문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셀마 악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달라. 네네. 엑소스는 뭐고, 뭐, 저기, 주빌리는 액션 2보다 안 좋은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사장님의 지식을 빌려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